최천시 제이유스통신 긴급 헌정 방송. 자, 제천시 강제동 아스콘 공장 추진. 아스콘 공장 추진에 일대 주민들과 시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저 많은 집회를 이어갔다가 제천시에서 불허 처분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불허를 했는데, 자 얼마 전에 아스콘 공장 추진 업자, 자 레미콘 공장, 현 레미콘 공장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이 어렵다 이러면서 뭐 직원들과 많이 어렵다 이렇게 밝힌 사장이 결국에는 아스콘 공장 추진을 위해서 제천시와 법적 투쟁에 들어갔다. 자,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천시와 싸움을 걸어 제천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 예상 기간에, 자 만약에 이제 또 제천시가 공장과 아스콘 공장 추진 업체 업자와의 법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졌을 때는 이제 이 업자의 사업을 막을 수가 없다. 자,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익성이 지금 현재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 자, 여기 따끈하게 들어온 1급 정보 소식. 자, 시민들하고 계실 테고. 자, 요즘에, 자, 중국발, 국내발 초미세먼지의 중국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의 쓰레기 소각장, 연기가 뭐 최근에 한 200몇 개를 이제 그, 서해안 일대에 저는 앞으로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200개 정도 더 짓는다. 초미세먼지. 중국발 초미세먼지 급습과 함께, 대한민국 요즘 연예계, 대한민국 연예계와 권력, 인간 쓰레기, 대한민국 연예계와 이제 그 권력, 인간 쓰레기 문제, 그리고 중국 쓰레기 소각장, 초미세먼지. 자, 대한민국 인간 쓰레기가 이제 왜 인간을 쓰레기라? 자, 인간은 신념과 철학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자,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인간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제 인간의 종류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 자, 내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개미와 같은 인간. 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 자,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철학적 신념이 있는 인간. 자, 곤충으로 비교하면 이제 뭐 꿀벌. 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삶만 살아가는 그런 인간형. 철학이 없는 인간형. 대신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 자,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벌어도 뇌가 없다. 철학. 신념이 없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거미와 같은 인간 쓰레기와, 이렇게 이제 벌써 영국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의 인간의 유형을 이제 얘기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지구상의 초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자 없어져야 될 인간형, 자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 자, 아무튼 그 인간은
신념과 철학을 우선으로 해서 남에게 대인관계, 남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걸 계산하기 이전에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무엇을 도움을 주고 먼저 어떤 이익을 먼저 줄까를 생각하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 자,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이 시대. 자, 아무튼 그 아스콘 공장이 이제 그 재천 씨와 전쟁을 벌이기로 이제 법정. 재천 씨 타이트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있다가 만약에 재천 씨가 지게 되면, 자, 강제동 주민들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